네, 그러면 지금부터 반민족 언론 청산 모임의 두 번째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조선일보의 흑역사라고 할까요? 일제 때부터 시작이 된 조선일보의 친일 부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좌담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발제 자님으로부터 발제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회자의 직권으로 사회자로서 간단한 소회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와서 바로 옆집에서 콩국수를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 와서 내려와서 먹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었지만 여행을 하면은 그 여행지에 가서 소비하는 그런 행태를 공정 여행이라고 합니다. 공정 무역이란 또 용어도 있죠. 비슷한 개념으로. 그리고 이 토론회는 이 좌담회는 과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니까 과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과거는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 봄으로써 비로소 이 과거가 누적이 된 현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결과를 뜻합니다. 최근 조선일보와 관련된 소식을 간단한 소식을 한 두어 가지 전하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이상한 일이 조선일보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출신 편집국장 출신의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엊그제까지 자기가 편집국장으로 있던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의 내용은 양상훈 전 편집국장, 말하자면 강효상 국장의 후임으로 편집국장을 한 양상훈 논술 주관의 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북 평화 화해 협력의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지도 모를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강효상 의원은 바로 조선일보에 대놓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 강효상은 어떤 사람인가? 강효상이 의원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할 때 조선일보는 사규를 한 글자를 고쳤습니다. 사규를 한 조항을 고쳤는데 왜 고쳤느냐? 강효상 편집국장의 아들이 미국에서 사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사내 복지기금이 굉장히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서 특히 신문사 중에서는 사내 복지기금이 가장 많은 규모와 규모뿐만 아니고 큰 규모뿐만 아니고 복지기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사내 복지기금에서 자녀 학자금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미국에 유학 간 강효상 편집국장의 아들의 사립대 등록금 전체 미국에 그걸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사규를 하나 고쳤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천만 원에 달하는 강효상 아들의 미국 사립대 등록금을 조선일보는 지원을 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최근에 최근에 작년인가요? 방우영 전 조선일보 회장, 방상훈 현 조선일보 사장의 이 작은 아버지, 즉 숙부죠. 작고를 했습니다. 장례 비용 전액을 회사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또한 회사 돈으로 전 회장의 물론 주주지만 전 회장의 이 장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또 사규를 하나 고쳤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거는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여기 이 고발 뉴스를 지금 고발 뉴스 팀이 지금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고발 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MBC의 보도국의 기자로 활동할 때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만나서 정치자금 즉 뜻값으로 불리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각계 영향력 있는 인사들한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국가정보원이 도청을 한 도청 테이프를 이상호 기자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죠. 그 사실이 보도될 때 조선일보의 이진동 기자라고 하는 민한 기자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팀이 미림팀이라는 이름으로 가동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이진동 기자가 바로 박근혜 최순실 사태의 시작을 알리는 보도를 조선일보 조선TV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일보와 청와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약점을 잡은 박근혜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조선일보 조선TV는 최순실 게이트 혹은 관련 테이프 이런 영상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도 보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보도를 주도했던 취재하고 주도했던 이진동 기자가 석연치 않게 몇 년 전에 회사 안에 후배 여기자하고 사이에 벌어졌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성추행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이런 보도를 해서 조선일보의 동료 기자가 이진동 기자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진동 기자는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이진동 기자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동 기자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시작과 전말이 뭐냐, 조선일보는 여기에 어떻게 해서 굴복을 했냐라고 하는 내용을 그 자기가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최근에 내었습니다. 책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라는 제목인데 그 안에 그 책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방상훈 사장과 여러 차례 방상훈 사장과 논의도 했고 어떤 내용은 표현을 좀 순화시켜달라 많은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진동 기자가 절대로 내가 그냥 물러설 수 없다. 반드시 조선일보의 이 폐악질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조선일보의 이 친일 역사, 친일 부역의 역사와 지금 조선일보가 독재 권력 혹은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친미, 친일 정권이 들어서면 친일 이런 그 독재자와 권력자의 부역하는 역사는 지금이나 과거나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책은 언제든 이는 고전이지만은 고전이 아닌 이 책 중에서 한 구절만 소개를 하고 바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민주 언론 시민연합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에 신문으로 위장한 범죄 집단 조선일보라고 하는 이 책자를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 조아세 팀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문대학의 이연 교수가 조선일보가 창간을 한 1920년 창간에서부터 1940년 8월 폐간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는 신문 6626호 중에서 친일 부역한 일제의 식민 통치의 호의적인 기사가 얼마냐, 호의적인 기사는 9.2%밖에 안 된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조선일보는 24시간 동안에
두 시간은 친일을 했다. 친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친일을 했다. 말하면 도둑이 24시간 내내 도둑질을 연구하는 도둑은 없습니다. 도둑은 잠깐 한 30분, 1시간 일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24시간 중에 평균 2시간 정도는 반드시 친일에 집중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일보의 친일의 역사를 스스로 입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실 박인식 박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가르치고 중국에서도 가르치고 한 이 현대사에 대한민국에 정말 국보나 다름이 없는 전문가십니다. 박인식 박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식입니다. 발제 앞서서 지난번에 그 4월 6일 날 제1차 반민족 언론 청산 그 좌담회에서 조선일보 창간 비화와 초기 경영에 대해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 조선일보의 그 창간 그 배경에서 태생부터가 친일 부역지고 그 다음에 유전자 자체가 DNA 자체가 친일지로서 판명이 된 그런 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병준이가 신서구에게 판권을 넘긴 시점, 다시 얘기해서 1924년 9월달입니다. 9월달서부터 시작해서 방운모가 조선일보를 인수를 한 시점까지를 2기로 봐가지고 총 조선일보 그 식민지 시대 때 그 조선일보 그 발행 그 기간을 총 3기로 나눠가지고 1기는 1924년 9월달까지 1기로 보고 그 다음에 2기는 1924년 9월달서부터 시작해서 방운모가 정식으로다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시점 1933년에 이제 그 창간 발기 대회를 하거든요. 그때 시점을 잡아서 그때를 2기로 봤습니다. 그리고 1933년서부터 시작해서 폐간까지 그때를 3기로 봐가지고 시기를 3기로다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2기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2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언론사에서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지만은 친일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는 그렇게 또 적고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아주 숨겨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한중 간에 어떤 민족 분쟁의 씨앗이 되도록 허위 왜곡 보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약 조선 그때 당시 식민시대 때 조선에서 약 120명에서 140명 정도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 조선일보 사사든가 모든 것을 조선일보에서 발간하는 모든 것을 뒤져봤지만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 이것을 숨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은 일부 언론 사학자들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 언급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너무나 간단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게 지금 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저 이번에 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만보산이라는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만보산 사건인데 그 허위 보도로 인해서 그 만주 이주동포를 위한 그 의연금 모집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1931년, 32년 그 사이에 조선일보 간부진이 그 의용금을 유용을 해서 총독부의 그 횡령죄로다가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만주 이주 그 한인들의 그때 당시 삶이라는 것은 추위하고 기아, 아주 벌벌 떨고 거의 뭐 먹지 못하고 기아로 다 죽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1929년은 세계적인 그 공황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그다음에 만주 사변이 이제 시작이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그 식량이 없었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바로 조선일보 간부진이 만주 동포 그 구제금 유용 사건을 벌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조선일보는 더 이상 경영을 할 수도 없고 지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방운모가 광산을 해서 금맥을 찾아가지고 흔한 말로 아주 조선의 최대 부자가 됩니다. 그 부자가 되고 나서 이 방운모 씨가 1923년에 그 정주에서 그 동아일보 지국장을 했었는데 그때 지국장을 하다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빚을 많이 지고 한때는 빙빙 떠돌다가 평양에 저 친구 집에서 문객으로다가 더부살이 한 적도 있고 하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거에 그 지국장을 하던 시절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건지 조선일보를 인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 인수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또 잠깐 뭐 풀어서 제가 여기 뭐 논문 형식으로 지금 써놨는데 논문 형식으로 써놓은 것은 너무 저기 딱딱해서 제가 그냥 자세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 2기에 보면은 1924년 9월서부터 1933년 2월 달까지를 제 2기로 보고 있어요. 조선일보를. 이때는 신서구가 송병준으로부터 8만 5천 원에 판권을 사는 시기입니다. 이 신서구는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바로 이제 그 상하이에 임시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때 교통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바로 송병준에서 그 판권을 인수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서구가 이 판권을 인수를 하고 나서부터 그 조선일보 경영 상태를 창간서부터 1924년 그 인수하기 시점까지를 다 살펴보니까 뭐 경영이 형편없었고 그다음에 그 전문 기자가 없었습니다. 그 창간 초기에 그 조선일보 기자 중에 그 전문가라면 최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강이 바로 매일신보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 거의 한 사람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대정 실업 침묵회 그 회원들이 경영을 했던 그 시점입니다. 여기서 대정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데 제가 이걸 몇 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대정이라는 말은 일본말로 다이쇼라는 그 왕 일본 그때 당시는 전부 천황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왕이지만 다이쇼 왕의 그 저거 그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연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이쇼 시대라고 해가지고 1912년서부터 1925년까지 이를 다이쇼 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912년 이전에는 메이지 그 시대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25년 이후서부터는 쇼와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쇼와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헤이세이라고 해가지고 평선
평성, 올해가 평성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왕이 즉위한 지 30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저거 일본에서는 그렇게 연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대정 실업 침묵계 예, 그 일본 왕의 이름을 땄다는 것 자체가 봐서는 벌써 친일색채가 아주 물씬 나는 그런 걸로 다 보여집니다. 이 신서우가 이 조선일보를 인수를 하면서 조선일보 경영 상태를 보니 도저히 이 상태를 가지고서는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아예 신문사 자체를 시류에 맞게끔 사회주의 신문으로 다 만듭니다. 왜 그 사회주의 그때가 왜 사회주의 조선에 왜 사회주의 그 물결이 들어차게 됐냐면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 혁명의 결과로서 사회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요. 치안유지법을 만드는데 그게 아마 1925년 5월 12일 날인가 제가 이 식민지 조선에서 발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사회주의자들을 검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조선의 언론인들을 반일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독립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그 치안유지법으로 다 전부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신서구가 조선일보 경영을 맡고 나서부터 사회주의가 그 팽창을 하고 조선일보 내에 그 기자들이 상당수가 사회주의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그 지금의 서울 경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경성에서 서울 시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선일보는 사회주의 신문이다 라는 그런 여론이 이제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사회주의에가 또 몰두를 했던 신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주의 그 성향을 가진 신문을 왜 신서구가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동아일보가 경쟁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조선일보 일기 때 그 동아일보는 민족주의를 주장을 해서 창간을 한 신문이기 때문에 이 조선민중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태생부터 그 친일지인 조선일보는 뭐 인기가 있을 리가 없겠죠. 경영상태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논조도 갈팡지팡해서 총독부에 그 저기 비유를 건드려 가지고 정간당하고 압수당하고 그럽니다. 조선일보가 그걸 가지고 지금도 민족지라고 하는 겁니다. 정간당하고 압수당했다는 거 그 사실만 가지고 아 우리가 그 총독부 이렇게 저항을 해가지고 일제 저항을 해가지고 우리는 민족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 속에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문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 총독부의 그 검열 기준도 제대로 파악도 못했었고 그다음에 그 동아일보의 그 민족주의를 주창한 그 동아일보 그 흐름을 자꾸만 모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총독부가 이거 친일 신문이고 총독부의 우호적인 그 홍보지로 알았는데 자꾸만 동아일보를 쫓아서 하니 결국은 총독부의 그 비유를 거슬리게 되죠. 그래서 저 뭐 정간도 당하고 많은 압수를 당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자꾸만 민족주의 그 신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신서구가 이제 그 경영을 맡으면서 바로 그 누구를 끌어들이냐면은 얼람 이상재 선생을
바로 신문 사장으로 다 앉힙니다. 이 이상재 선생은 당시에 조선민중의 아주 우상이었었고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신간회를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때 신간회 만들 때 조선일보 이 간부진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참여를 해서 아주 그 민족 단일 그 체인 그 신간회를 만들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서 조선 민중들한테 엄청난 그 호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도 이 사회주의 그 성향의 그 기사들이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역시 총독부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바로 그 사회주의 그 성향을 띈 것은 그 원만한 경영 일환으로 또 하나는 독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성향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시대 흐름이 사회주의 물결이 조선에 밀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문 경영에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1925년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그 사설이 압수를 당합니다. 그것이 조선과 노국과의 정치적 관계라는 사설이었었는데 이것을 총독부가 문제 삼아서 정관 처분을 합니다. 이것이 1925년 9월 8일 날 사설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정관 처분을 받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총독부에서는 이제 이걸 인쇄를 한 윤정기 자체를 압류를 해버립니다. 아주 인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신문사를 아주 문 닫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총독부가 언론 통제를 할 때는 신문 출판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로다가 어떤 제재를 가했었는데 1925년 5월 12일서부터 하필이면은 치안유지법이 발포가 되고 나서 4개월 만에 이 사설이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안유지법은 상당히 그 처벌 조항이 엄합니다. 그러니까 인신구속과 더불어서 윤전시설까지 압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또 역시 조선일보 경영 상태가 아주 형편없게 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는 자꾸만 신문을 낼 수가 없으니까 구독자하고 광고료 가지고 신문사를 운영을 하는데 신문을 내질 못하니까 신문사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월급은 줘야 되고. 그러니까 총독부하고 조선일보 그 간부들이 타협을 합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계열 그 기자들을 좀 다 해고를 시켜라. 총독부가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정관을 해제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저 조선일보 측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총 17명. 그 신문사 한해 한 번에 17명을 대량 해고를 합니다. 저 박지사님, 그게 조선일보 측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방응모 사주가 받아들였다는 아니죠. 그 전이죠. 전. 예.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그 신서구하고 그 김동우 안재홍 이 세 사람들이 해압을 갖고서 총독부의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최초로 대량 기자 해고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 언론사에서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언론사로서는 치욕적인 그 일이겠죠. 그 자기네 그 신문 언론사의 그 기자를 17명씩이나 한 번에
저 해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마 그 한국의 군사 정권도 한 신문사 저 기자를 이렇게 저기 해직은 못 시켰을 겁니다. 아마. 뭐 옛날 그 저 전두환 시절 때 언론기본법 하에서 뭐 언론 통폐합 시키면서 그 많은 기자들이 해직이 됐지만은 이때 이미 조선일보가 벌써 대량 기자 해고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총독부가 이제 17명의 그 기자를 해고를 하니까 정간 그 해제를 합니다. 하필이면 또 그게 뭐냐면은 그 조선 신간 진자제라는 것이 서울 남산에서 있었습니다. 서울 남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1920년에 그 건설을 시작해가지고 1925년에 조선 신궁을 남산에서 건립을 합니다. 그때 건립을 하면서 신을 모시는 뭐랄까 행사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조선 신간 진자제랍니다. 그 날을 맞춰서 조선일보 정간 해제를 해줍니다. 요거 조선신궁 그때 당시 조선신궁은 메이지왕을 신으로 다 모시는 그런 신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많은 그 조선 민중들이 친일 부역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참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필이면 동아일보에서 이 시점에 동아일보에서 박충금이라는 식도원 사건이 납니다. 박충금이라는 사람은 제1교포로서 아주 저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폭에 해당됩니다. 이 박충금이라는 사람이 바로 동아일보의 그 김성수하고 당시에 그 사장하고 발행인 그 송진우 씨를 그 식도원으로 다 불러내서 협박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왜 그 박충금이가 그 동아일보 그 사주들을 만나서 저 협박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 박충금이가 그 조선 내 많은 그 친일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친일 단체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그 각파 유지 연맹이라는 그 친일 통합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박충금이가 그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바로 동아일보가 실었어요. 그것이 이제 1924년에 3월 30날하고 4월 2일날 두 차례 그 사소를 통해서 각파 유지연맹의 그 행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내용을 밝혀가서 실었습니다. 그 실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각파 그 유지연맹 그 박충금이가 그 만든 그 각파 유지연맹은 한일합방은 정당하고 독립운동은 무방하다는 그런 그 성명서를 내면서 그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사설을 썼던 게 바로 동아일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일보에서 그런 사설을 썼다고 해서 바로 그 박충금이라는 그 조폭에 해당되는 그 박충금이가 김성수하고 송진우를 식도원 요리점 식도원에 불러내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사과하라고. 그리고 그때 그 무렵에 그 조선 땅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어요. 을즉대 홍수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1925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뭐 그 직전서부터 동아일보에서 모금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그 저기 동아일보가 그 무슨 모금을 1924년은 무슨 모금을 운동을 했냐면은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죠. 9월 1일 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이제 뭐 그
헛소문, 일본 그 자경단들에 의해서 그 퍼뜨린 그 헛소문에 뭐 많게는 뭐 한 7천 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어떤 기록에 보면 한 5천 명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은 이때 그 동아일보가 이 제일교포 제일 그 한인들이죠. 한인들을 돕기 그 모금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준금이가 그 협박을 하면서 그 돈 좀 내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 상해라는 그 노동 그 조합 형태 단체인데 거기다 뭐 좀 쓰겠다 막 하는데 그것을 거부당합니다. 그 송진우하고 그 김성수가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준금이가 권총을 꺼내서 이마에다 대고서 협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김성수가 그 사가의 그 어떤 글을 그 확인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 확인서를 써줬는데 그것이 사실은 신문사에서는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당시에 그 최남선이가 하던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일보라고. 시대일보서 최남선이가 그 정보를 듣고서 이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동아일보 그 편집국장이 이상엽이라는 사람인데 이상엽이가 그 깡패 그 박춘금이한테 사가의 그 어떤 그 글을 확인서를 써줬다고 해서 이 언론사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동아일보 사주들이 그걸 써줬다고 해서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다고 해서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과를 요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동아일보에서 더 이상 편집국장 못 하겠다 하고서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이 이상엽 편집국장이 어디로 가냐면 이때 당시 바로 조선일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상엽은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당대 최고 신문 전문가 겸 기술자였습니다. 이 이상엽은 원래 그 1909년에 일본의 게이오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다시 그냥 들어왔습니다. 졸업을 못하고. 그리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매일신보, 매일신보에 입사를 해요. 그 편기자로 입사를 하는데 그 1919년에 매일신보 발행인하고 편집국장까지 되니까 그게 총독부 기간지인데 거기서 발행인 편집인까지 되니 대단한 어떤 능력을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다 조선의 그때 당시 최고의 그 편집 기술자로 다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하다가 조선일보로 넘어오는데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좀 면망이 있고 이렇게 좀 간부직의 그 사람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상엽이가 일단의 그 기자들을 데리고서 조선일보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완전히 혁신을 시켜요. 제일 먼저 시킨 게 지면을 전부 바꿉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조선일보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경영 자체는 점점 방만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신문 지면 혁신을 끊임없이 해서 아주 좋은 신문을 만들려고는 했지만은 결국은 방만한 그 경영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조선일보는 이제 이 이상엽으로 인해서 조선민중의 그 신문이라는 그 어떤 표제를 내세우면서 아주 그냥 대단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혁신호를 발행을 하면서 전국에 10만 부를 발행을 해요. 그리고 그 10만 부를 발행해서 무료로 다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경성, 그때 당시 경성에는 5일간, 그리고 나서도 5일간 무료로다가 신문을 그냥 막 배포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죠. 그러면서 오늘날 그 언론에서 무슨 만평 같은 것이 이제 이때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멍텅구리 헛물캐기라는 그런 것이 나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학자가 서울대학교의 미술대학의 그 교수였던 노수현 교수가 그걸 담당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 사람은 이제 해방되고 나서 바로 서울대 교수로 갔지만 이 사람은 뭐 그 태평양 그 전쟁 시기에는 완전히 친일 부역을 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노수현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조선일보가 혁신호를 통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영 자체는 상당히 방만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경영에 그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돼버렸죠. 그리고선 이 이상엽인 또 김준현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해외 특파원으로 보내요. 그것이 우리 한국 언론사에서는 최초로 해외 특파원을 보낸 사람이에요. 김준이 모스크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해외 해외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물론 해외에 그 지국은 있었습니다. 지국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국은 운영됐지만은 이 서울에 있는 그 기자를 해외로다가 보내서 그 취재를 했던 것은 김준현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다가 특파원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이틀 후에 동아일보도 특파원을 보내는데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에서 특파원을 해외로 보낸다니까 먼저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먼저 이틀 전에 해외 특파원으로 다 보낸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자료로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김준현이는 이렇게 이제 특파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1927년에 신간회를 만들 때 같이 그 동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일보를 그만두고서 바로 다시 동아일보의 김성수의 그 배려로다가 동아일보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입사한 시점이 1927년입니다. 동아일보에 입사해가지고 바로 입사하자 얼마 안 돼가지고 9월 달에 바로 편집국장이 됩니다. 그래서 1927년서부터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바로 김준현이가 됩니다. 조선일보는 또 이제 이런 혁신을 하면서도 또 뭐를 하냐면은 지방판 부록까지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만한 경영을 엄청나게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그다음에 그 민간지, 그때 민간지가 총 3개가 나왔었는데 3개 중에서 최초로 석간도 만들고 조간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뭐 이제 사장을 이제 이상재, 언론 이상재 선생을 모셔놓고서 하다 보니까 인기는 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총독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저항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상재 그 선생이. 그래서 뭐 이런 언론 탄압에 대해서 규탄 대회도 열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상재 선생을 모셔놓고 경영을 했어도 결국은 26년, 27년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조선일보가 총독부 그 어떤 의향에 계속 그 쫓아가게 됩니다. 그 뭐 어떤 그 비판 기사가 이제 점점 사그러들고 이제 순응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경영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로다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이 점점 악화되고 하니까 아마 순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상재 선생을 이제 그 사장으로 모셔놓고서 이제 경영을 하다가 조선일보 그 간부지들이 이상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신간회를 결성을 하죠. 그런데 그 신간회 결성을 하고 난데
한 달 후에 그 이상재 선생이 노환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이 남긴 일화를 8회에 걸쳐서 신문에 계속 게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쯤에 바로 이제 그 조선일보사에서 자매지로다가 새 조선을 이제 창간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조선일보가 이상재 그 사장으로 있을 때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서구가 조선일보를 인수를 한 초창기에서만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서는 조금 총독부의 그 어떤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신문을 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선일보가 또 1928년에 그 5월 9일자 사설 제남 사변의 벽상간이라는 사설로 정간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창간되고 나서부터 총 네 번째 정간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 정간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역시 경영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방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발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자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당연히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부에서는 눈에 가시였던 신간의 그 임원들이 조선일보 경영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너희들 저기 그 신간에 관련됐던 그 간부들 좀 해고를 하면은 정간을 풀어주겠다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역시 조선일보가 하다못해 비타입 그 민족주의자조차도 총독부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고 나서 결국은 다시 또 정간이 해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간된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133일간이나 됐습니다. 4개월이 넘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다가 신문사 경영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이 신서구도 상당히 거부였던 신서구 인수했던 그 신서구도 이 조선일보 경영하다가 돈이 바닥이 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선일보 그 기자들의 월급이 몇 개월씩 이제 밀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발행했던 그 안재홍이 이 사설로 인해서 구속이 됐다가 이제 추록이 되고 나서부터 생활 개선 운동을 계속 신문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그때 1929년에 강주 학생 운동이 일어납니다. 강주 학생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신간의 주체로다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가 또 안재홍이가 또 조선일보의 안재홍이가 구속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운이 좋아서 기소유예로 또 좀 풀려나게 되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선일보 경영은 완전히 뭐 재정이 고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33일간의 그 정관 처분을 받고서 이제 그 속간호를 냅니다. 그게 1931년에 5월 달에 그 이제 조선일보 사장이 돼 가지고 그 속간호를 냅니다. 그 속간호를 내면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여순 감옥에 여순이라는 건 저 중국을 얘기합니다.
류순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중국어로는 그 여순 감옥에 복역을 하던 신채호의 그 한국사 온 거를 조선일보에 계속 연재를 하죠. 안재홍이라는 사람은 교육자이지만도 역사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에 상당히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안재홍이가 1932년에 이제 3월 3일에 제만동포 언어금이라는 것의 그 7,000원 정도를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까 그 돈을 유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제만동포 그 구호금 그 모금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기록은 지금 돼 있지 않은데 약 13,000원 정도가 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00원을 유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7,000원이라면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방운모가 광사를 팔 때가 135만 원 정도에서 145만 원 정도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것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7,000원이란 돈이 상당히 큰 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횡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 이제 그 조선일보 사장인 안재홍과 그 영업국장 이승복이 구속이 됩니다. 그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총독부에서 조선일보 그만두라고 사표를 강요를 합니다. 근데 조선일보 이사회에서는 안재홍을 사장에서 그 물러나게 하고 그냥 발행인 자리는 그냥 내비두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승복 영업장 이승복이는 역시 사표를 받고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바로 그 후임으로다가 조만식 선생을 사장으로 모셔옵니다. 그때 당시 그 조만식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편집국장에는 주요한 하고 조병욱을 임명을 합니다. 영업국장에. 원래 안재홍은 그 자신의 사장직을 그만두면서 그 여운영을 사장으로다가 앉히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여운영 그 하고 같은 그 활동을 하던 그 홍중식이라는 인사들이 그걸 반대를 하는 바람에 조선일보의 여운영이 사장이 되지를 못했죠. 이렇게 되는 바람에 바로 이제 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나 안 한 것이 바로 이제 만보산 사건이 그 전에 있었는데 만보산 사건하고 그 만주 우연금 그 횡령 사건은 별도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것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일보가 경영이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조만식 그 조선일보 사장의 주선으로다가 방운모가 인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조선일보가 이때쯤에 아주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지자 친일 고리대급업자 임경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명동 명동인데 그때 당시에는 메이지 뭐 일본 말로 메이지조라고 그랬는데 명치정이라고 그랬어요. 명동을 거기서 그 거기에 증권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떼돈을 벌어요. 임경래가. 그래서 이 고리대급업자 임경래가 그 조선일보에다가 돈을 빌려주고서 그 판권을 인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1932년 6월 1일 날 조선일보 판권이 고리대금업자 아주 친일 그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총독부의
에도 많은 돈을 헌납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헌납을 통해서 뭐 이권 사업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 고리대금업자 임경래가. 이 사람이 1932년에 6월 1일 날짜로다가 판권을 조선일보를 가져와요. 그래놓고선 6월 15일서부터 자기 이름으로다가 신문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선일보 그 기자들이 친일 고리대금업자한테 조선일보를 맡길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조선일보사가 견지동에 있었어요. 그 견지동에서 발행되는 조선일보가 원래 발행 저거 조선일보겠죠. 여기 있는 기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바로 임경래는 저 명동에 가가지고 명동에 그 했다가 조선일보 간판을 세워놓고서 조선일보를 따로 발행해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임경래 고리대금업자가 한쪽에서 발행하고 한쪽은 이제 그 그때 당시는 저 사장이 안재홍이었어. 안재홍 쪽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조선일보 그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임경래가 발행을 하던 조선일보가 지금 남아 있답니다. 조선일보 내에. 그런데 안재홍이가 그때 당시 발행했던 그 같은 기간에 발행했던 안재홍이가 발행했던 조선일보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어떤 스타일로다가 어떤 그 기사로 냈는지 한쪽이 없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거는 뭐 조선일보 측에서 밝혀 준 거니까 아마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그 되게 악화가 됐는데 판권 넘어간 것을 사실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안 알려졌어요. 그 언론사에서 한국 언론사 그 학자들을 통해서 그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최준이라는 한국의 아주 그 언론사의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아마 최고의 그 학자로다가 이제 있었던 분인데 그분 혹시 저서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지 않을까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 양반이 그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다뤘는데 왜 임경래가 판권을 인수한 내용이 왜 없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한기학이었어요. 월성 한기학. 한기학은 지금의 그 저 성공회대학의 한홍구 교수의 할아버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그 편집국장이 한기학 씨의 그 바로 밑에 아들이 한만년인데 한만년 씨가 바로 일조각의 그 출판사 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최준이라는 사람이 한국 언론사 신문사를 일조각에서 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한만년 그 일조각 사장이 그 자기 아버지겠죠. 아버지의 그 한기학 씨 아버지 일 그걸 드러내기가 좀 껄끄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자인 그 한홍구 교수가 한겨레 21이라는 잡지에다가 뒷얘기를 적어놔요. 그래서 이 전모가 밝혀집니다. 그것을 지금 그 대한민국 사라는 그 책에 저 한홍구 씨의 그 비하인드 그 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6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일보 사장 영어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편집국장이 핏더미에 올라앉은 신문 경영을 떠맡게 되었는데 떠맡은 사람이 바로 한기학 씨, 한기학 편집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문 용지를 공급하던 그 화신 당시에 그 지물포를 경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화신에 나중에 화신 백화점을 짓는 사람인데 이 그 박흥식이라는 사람 아주 대단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뭐 친일파로다가 이미 뭐 친일명사전에 등재도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바로 저 지물포가 하면서 신문 용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현금으로 다 줘야지만 이 신문을 종이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이리저리 돈을 빌려서 현금을 주고서 이제 박흥식 화신 박흥식한테 이제 용지 공급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던 차에 보니까 조선일보 전에 그 영업국장 했던 사람이 조선일보 그 경영이 너무 어려우니까 고리대금업자 임경래한테 돈을 꼬쓰게 된 겁니다. 빌려서 이제 쓰게 되죠. 그런데 이 기록이 약간 달라요. 한홍구 교수는 2만 원을 영업국장이 2만 원을 빌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선일보 측의 자료에 보니까 급할 때마다 500원, 1000원 이렇게 쓰다 보니까 7000원까지 그 밀렸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그 임경래가 갑자기 빌린 돈 전부 갚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그 사장은 조선일보를 총괄했던 사람은 신석우 씨고 그 발행인 그 사장을 맡았던 사람은 저기 뭐야 안재홍 씨였었는데 이 신석우가 판권을 그 빌린 돈 대신에 그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사실은 맡겼는데 그것이 아마 그 임경래가 그 총독부에 가가지고 판권을 아마 인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조선일보 그 판권을 그 고리대금업자한테 넘기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뭐 다시 나가서 한홍구 교수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그 한기학 편집국장이 있던 시절에 조선일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 조선일보 그 사 근처에 아마 그 이문 설렁탕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하루에도 뭐 몇십 그릇씩 이렇게 설렁탕을 주문해서 이렇게 기자들을 먹였는데 그것이 밀려가지고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 참 오래됐네. 그랬더니 거기 그 이문 설렁탕집 할머니가 한기학 씨 집에 와가지고 들어놓고 돈 달라고 들어놓고 뭐 때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기학 편집국장이 거기에서 아주 그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전답을 뭐 처분하는 일까지 생겨서 아마 큰 뭐 곤욕을 치렀다는 그런 얘기를 그 한홍구 교수가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런 그 고리대금업자한테 그 조선일보 판권이 넘어가는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제만동포 언어금 유형 그것 때문에 영향을 또 끼칩니다. 그것은 제가 몇 페이지에 지금 돼 있느냐면은 9페이지에 보면은 그 만보산 사건하고 제만주 동포의원금 모금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이 돼 있어요. 사실은 아 만보산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만보산 사건이 어디냐면 제가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아 지금의 중국의 창춘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자로는 장춘이라고 쓰고 있지만 중국어로는 창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옛날 만주국 수도에 있었어요. 만주국 수도 때는 그 장춘을 갖다가 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신징이라고 일본말로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입니다. 하얼빈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심양하고 하얼빈 중간에 딱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장춘인데 장춘에서 그 서북쪽으로다가 약 30km 정도 가면은 골로 가면 농안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농안에 가는 못 미쳐의 만보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만주 벌판이다 보니까
산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그쪽에만 산이 있습니다. 그 농안이라는 곳에 그 산이 있는데 바로 그 장춘에서 농안 30km 가는 도중에 만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만보산에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나게 됐죠. 왜 그 만보산이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 거기는 만주 벌판이다 보니까 산이 없어요. 그 만보산에서 물줄기가 뭐 우리 말로 한자어기로 그대로면 이통하 이통강이라고 하는 강 이름에 그게 지금 장춘 시내로 해서 이렇게 흘러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물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여름에는 말라 있어요. 장마철이나 조금 물이 흐르고 거의 다 말라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봤기 때문에 저 그쪽은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이통 그 하천을 통해서 농사를 많이 져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그 많은 그 조선인들이 뭐 만주로 이주한 그 조선인들이 먹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농사일이었었는데 바로 뭐 농사도 그냥 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농사도 그 거기 현지에 있는 그 중국인들하고 늘 마찰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농사도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장춘의 일본 영사 다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로라는 사람이 그 중국인 이름을 제가 이 중국어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서 근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하오융덕 그 한자어기로다 그냥 발음을 하면 하경덕입니다. 하경덕 이 하경덕이라는 사람을 그 일본 영사가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가지고 그 만보산 지역 미 개간지 그 3헥타르 정도를 조차합니다. 조차라는 것은 빌려준다는 소리예요. 차지를 해요. 빌려주게 됩니다. 그 하경덕이라는 사람을 다시 조선 농민들한테 조선 농민한테 다시 또 빌려주는 겁니다. 조선 농민 그 이승훈한테 그걸 빌려주면서 이승훈이가 이승훈동 8명한테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승훈이 그걸 개간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필요하니까 조선인 그 농민들을 불러요. 그랬더니 약 8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개간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 이통허라는 그 강을 강계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 공급을 하려고 그 공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인들하고 현지인들하고 마찰을 합니다. 그런데 마찰이 생기니까 일본 영사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요. 출동하는 명목이 뭐냐면 조선 민중을 보호했다고. 왜? 내선일체. 일본인하고 조선인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명목이 조선인을 보호로다가 해가지고 그 일본 영사에 있는 그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중국의 그 측의 그 경찰들하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견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고 뒷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그 농민하고 중국 현지인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갈등을 유발시켜가지고 일본이 군대를 동원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만보산이 만보산 사건이 이래서 일어났는데 해필이면은 이 만보산 사건에 그때 당시 조선일보 장춘지국장이었던 김이삼이가
일본 영사 다시로에가 알려준 그 만보선 사건을 그대로 조선일보 여기 경성에다가 보냅니다. 급전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그 장춘지국의 그 김이삼 특저 기자가 그 전에 이미 일본 영사한테 매수를 당해가지고 그 기사를 송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측에서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7월 2일 날, 그 다음 날입니다. 그게 7월 1일 날 그 급전으로 다 보내줬는데 그 다음 날 7월 2일 날 호해로다가 발행을 해서 조선 전역에다가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가뜩이나 그 만주 한인들의 그 박해 때문에 조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마침 그 조선일보가 만보산 사건으로다 중국 그 민중들이 조선 사람들을 죽인다고 살해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중국인 배척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처음으로다 이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리에서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천에서 인천에 그 중국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산동성에 그 무역 개혁을 하던 그 상인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중국인이 인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제 그 중국인 배척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평양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조선인들이 제일 중국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일본 내에서도 그 제일 그 중국 사람하고 저 조선 사람들하고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이 바로 조선일보가 허위 왜곡된 그 기사를 호해로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물론 동아일보도 나중에 저거 7월 2일 날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내지만은 7월 4일에는 동아일보도 그 기사를 냅니다. 잘못된 기사를. 그러다가 바로 동아일보는 그것이 잘못된 기사라는 것을 알고서 바로 정정 보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정정 보도 때문에 이제 한 7월 10일서부터는 그 좀 조선 민중들이 좀 어떤 그 배척 운동이 좀 많이 가라앉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춘의 지국장인 그 김이삼 조선일보 그 특파원이라 할까 뭐 지국장 겸 그 기자죠. 이 사람이 자기가 매수돼 가지고 이렇게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을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림 장춘 옆에 바로 길림시가 있습니다. 장춘에서 버스로다가 한 40분 정도 가면은 길림시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동화여관에서 그 김이삼이가 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가들이 거길 찾아와서 김이삼한테 항의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그 신문 학자인 그 최준 그 교수는 그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암살자 김이삼이 암살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김이삼이는 그 사람한테 암살이 된 게 아닙니다. 바로 김이삼이가 이 많은 그 중국인하고 조선인들이 죽으니까 그 동아여관에서 묵으면서 길림시 그 동아여관에서 묵으면서 자기 비판 기사를 길림 저 일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조선일보에도 다시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사주한 사람이 바로 일본 장춘 영사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일본 영사가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그 장춘 일본 영사 순보, 아마 그 순사보죠. 순사보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박창학인가? 박창하, 박창하입니다. 박창하를 보내가지고 총으로 다 쏴서 그 김이삼 그 장춘 지국장을 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김이삼 시신을 일본 영사 그 경찰들이 그 수습을 했으면은 영원히 그게 묻혔을 것인데, 누가 죽였는지 영원히 묻혔을 것인데, 중국인 중국 경찰에서 그거를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래놓고 일본 측에서는 뭐 독립운동 민족주의자들이 죽였다는 둥, 아니면 중국 측에서 죽였다는 둥, 이런 헛소문을 계속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서는 도대체 일본 측에서 죽였는지 중국 측에서 죽였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외무성 자료를 보니까 박창하라는 일본 영사 조선인 박창하라는 사람이 죽인 걸로 지금 기록이 돼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자료에서는 뭐 민족주의자가 죽였다, 독립운동가가 죽였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와, 이종형이라는 사람이 죽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다가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삼이를 암살한 것은 박창하라는 일본 영사 순보 였던 것으로, 순사보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은 뭐 얼추 마무리 됐지만은 한중 그 갈등은 어마어마했답니다. 그 만주 쪽에서는 이 조선 내 그 중국인들이 너무, 화교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 중국 측의 자료 보면 죽은 사람이 약 140명, 그 약 140명이 좀 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본 측의 자료를 보면 한 120명 정도의 그 중국인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조선 땅에 당시에 그 중국인들이 뭐 말 들어보니까 한 30%가 뺏긴 남지가 않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들 돌아간 겁니다. 다시 중국인들이, 화교들이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아마 지금 정확한 기록은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중국 그 화교들이 조선 땅에 약 8만에서 9만 정도 있었다고 지금 기록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통계 기록이 아주 엉터리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중 간에 지금까지도 이 갈등, 장춘에 가면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부 그 사람들이 서로들 그 사람을 죽여놓고선 그 장춘에 보면 그 중앙통에 해당되는 길이 있어요. 그 총칭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앞에 맨 맞다른 골목에 일본, 그러니까 지금의 파출소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거 중국인 저거 뭐 목을 잘라놓고 저 조선 민중 저 조선인들 죽은 사람들 목을 거기다 진열을 일본 측에서 해놓은 그 저 일이 있었다고 저기 중국의 그 유명한 그 학자 연명 교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장춘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많이 알 겁니다. 그 저기 박정희가 저기 그 군관학교 나올 때 그 군관학교가 그쪽에 저 만주 지역에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심양하고
장춘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장춘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만 저 군관학교가 지금 현재는 지금 중국의 탱크 부대로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탱크 부대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예 그렇죠. 신경군관학교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저기 뭐야 심양을 봉천이라고 했습니다. 예, 봉천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제 이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일보가 뭐를 하게 되냐면은 바로 만주동포 저 구제금 모금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 만주 저 의연금 모금을 7천 원을 유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재홍하고 영화국장이 총독부에 구속이 됩니다.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조선일보가 이 두 사건 때문에 만보산 허위 보도 사건하고 그다음에 만주 이주민 그 동포 의연금 모금 유용 사건 때문에 조선일보가 거의 빈사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경영도 어렵고 하니까 바로 아 그 전에 이제 안재홍이가 이제 그 의연금 사건 때문에 구속이 되자 바로 이제 누가 이제 사장이 되냐면 조만식 이 사장이 됩니다. 그 잠깐 그 조선일보를 운영했지만은 뭐 조선일보 경영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때 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그 평안도하고 그 함경도 쪽에서는 서북파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다음에 서울요 경기도 사람들을 기호파라고 했는데 아마 지역 갈등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조만식 그 사장이 도저히 기호파 사람들 때문에 조선일보 운영도 제대로 못하겠다. 아 이렇게 이제 방운모한테 얘기하면서 조선일보를 권유할 것을 인수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조선일보를 권유 저거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그 바로 이제 그 방운모가 바로 저기 사장에 그러다가 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기 뒤에서 밀려나 있다가 저 1933년에 이제 거쳐서 다시 이제 정식적으로 창립 발기 대회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사장에 올랐었죠. 창립 발기대를 명월관에서 해요. 그 명월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명월관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해당 동아일보가 생기기 전 건물 생기기 전 그 자리입니다. 명월관이 그게 1909년에 그 명월관이 그 만들어지는데 그 1909년 그 말 좀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국내부 대한제국의 그 국내부의 주임이었었어요. 특히 그 주임이면서 그 저기 그 궁중요리 그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명월관을 세워가지고 아마 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궁정의 그 개혁 때문에 이제 거기 궁녀들을 대거 거기다가 명월관에다가 저거 직원으로 다 채용해서 저거 요리점을 운영을 했다는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지금 방운모가 창립 발기인 대회를 해서 정식으로다가 이제 방운모 그 조선일보 시대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다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결론의 부분은 아마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서 요것은 그냥 한번 마무리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 만보산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선일보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허위 왜곡 보도.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도 그 문제를 삼을 정도로 그 몇 가지 그 북한에 대한 그 왜곡 보도를 한 일이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아주 그 이 국민을 아주 그냥 그 현혹시키고 막 그냥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하나의 범죄 행위죠. 사실은 그 만보산 그 허위 보도 사건이 지금의 그 조선일보 행태하고 아주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자꾸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일보를 범죄 집단이라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언론 닿지 못한 그 언론은 결국 만보산 사건에서도 보듯이 아픔의 역사로다가 지금 한중 역사로서는 가장 아픔의 그 역사로다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중심에 조선일보가 서 있다는 것이 아주 비극적인 일이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60분, 1시간 정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박인식 박사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언론 역사상 혹은 조선일보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아주 중대한 흑역사에 가려져 있던 내용을 발굴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너무나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시간 구애받지 않고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또 우리 이 친일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고 또 많은 역사적 자료와 사료들을 발굴하시고 끊임없이 요 반민족 언론 청산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스님 임배봉 스님을 모시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부사감에 있는 임해봉입니다. 제가 이 박인식 박사가 쓰는 반민족 언론 청산 2차 이 자담회의 발제 논문을 자세히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사에서도 아직까지 거의 미궁이라고 할까 역사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것이 일제시대 때 조선일보를 3기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이 거의 공백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측에서도 적극 그 부분을 조금 전에 그 발제자가 말씀하신 만보산 사건이나 만주동포 의원금 횡령 사건과 같은 아주 이제 부끄러운 그런 점을 일체 숨겨 왔어요. 그리고 저희 한국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이 거의 쓰여져 있지 않는 그런데 이번에 이 논문에서 발제자가 쓴 논문은 밝혀져 있지 않던 미궁에 빠져 있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밝혀냈다는 것도 아주 그것만으로도 크게 치아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받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미흡하다고 여겨진 점은 한 가지만 사실 지적했는데 뭐 조금 전에 발제자가 이 말로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말하자면 고리대금업자 임경래가 조선일보를 인수해가지고 명동에서 별도로 조선일보를 내고 또 정통파 조선일보는 견지동에서 또 조선일보를 냈는데 그러면은 임경래가 이 명동에서 조선일보를 내는 것이 그 기간 기간은 언제였고 언제부터 언제였고 몇 번 조선일보 발행했는가 그리고 정통파에서는 어떻게 발행했는가 그러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임경래가 발행했는 조선일보하고
그 다음에 정통파 견주동에서 내는 조선일보 같은 기간에 양쪽의 내용을 논지나 기사의 경향 이런 것을 비교해서 좀 설명할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훗날에 이 논문을 보완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가 토론문을 쓰고 난 뒤에 만나서 얘기를 듣고 오늘 이 발제를 하시면서도 아까 말로 설명을 하시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뭐 되풀이 하는 것 같지만은 저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통파 견주동에서 내는 신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요. 그 기간에 양쪽에서 낼 때 오히려 인경래 쪽에서 내는 신문이 양은 많지 않지만 그거는 도로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고 하면 정통파 조선일보 신문하고 인경래가 내는 신문하고 양쪽을 살펴서 비교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제가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정통파에서 내는 신문은 현재 전혀 보안본이 남아있지 않아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임경래가 내는 신문 그거를 내용을 갖고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서 논조라든가 또 기사 경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피는 그런 부분이 뭐 많든 적든 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토론자로서 제가 이제 이 바라는 건데 그 이외에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만보산 사건에서 조선일보가 허위 왜곡 보도했는 자세한 전말을 추적했는 점, 또 그 일본 영사가 그게 나중에 한중일 아주 막 국제 문제화되고 또 피해자가 엄청나게 백수십 명씩 나오고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데 또 김이삼이 길림일보에다가 전루 사정을 밝히면서 사죄하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마침 일본 영사에게 해수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일본 영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영사관 순사보호를 시켜가지고 김이삼을 암살해서 완전히 그 증거인멸까지 시도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암살해서 실행했다는 것 이런 것도 밝혀진 일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발제 논문을 쓰신 연구자가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이 알고 계시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양지의 역사도 있고 음지의 역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사에서도 가장 어두운 음지의 역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시대라고 많은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수주의자 중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는 것도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몰주체적인 그런 인사들도 일부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양지의 좋은 쪽 역사도 쓰지만은 음지의 이 치욕스러운 역사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을 이번 발제 논문에서 잘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받아도 좋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흔히 그죠 방응모가 금강으로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된 그 얘기는 많은 곳에서 나오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가 그게 거의 밝혀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발제 논문에서는 그 부분도 비교적 소상하게 예를 들어서 인경례로부터 차용한 돈이 뭐 7천 원이다 2만 원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인수 자금은 3만 원 정도 주고 인수를 하고 나머지 저게 50만 원 그것은 이제 주식으로 그래 하고 하면서 그것은 투자금 형태로 했다는 거 이 점도 꽤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적했는 것이
아주 의의 있고 긍정적인 연구 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나 또 조선일보사 측에서는 조선일보사사에도 이 부분은 그죠 거의 공백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제가 놀랍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요. 그 신서구가 조선일보를 인수하고 난 뒤에 조선일보가 한때는 사회주의 신문이라고 세간에 세평을 얻었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요.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일제시대사를 공부하고 관련 논문이나 책을 몇 건 쓰기는 했는데요. 그 조선일보가 신서구 인수하고 난 뒤에 한때 사회주의 신문이었다는 세평 들은 건 사실 이 논문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이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점도 일반인들이나 일제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을 밝혀내서 분명히 지적해주고 또 133일이라는 정간을 풀기 위해 가지고 총독부 측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17명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 기자를 대량 해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밝혀내는 것은 이번 논문에서 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될 그런 연구 업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토론자로서 이 논문의 여러 이제 미흡한 점을 여러 가지를 지적할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딱 한 가지만 저의 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나머지는 너무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한 듯 해서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은 이 논문 발제 논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거의 손대지 않고 강가하거나 방치하거나 또 조선일보 측에서는 숨겨져 있던 역사를 밝혀냈다는 점이 크게 이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토론자로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 사회자로서 뭐 약간 여기 이제 발제문의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드러난 어떤 인물에 관한 뭐 간단간단한 뭐 뒷얘기라든가 그런 걸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응모 사장이 이 정주 출신이죠, 그죠? 워낙 정주에서 그 떠돌이 생활을 하고 처음에 동아일보 지국장을 하다가 재정 상태 어려워져서 재산도 다 때려넣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금광을 발견하게 됐느냐 하는 과정을 제가 파악한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우리 임혜봉 스님이나 박윤식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조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 오신 고발뉴스 우리 이상호 기자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민족주의자 장준하 선생님 부인 미망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며느님 그러니까 그 장남인 장호건 선생의 부인 신정자 여사로부터 동아투이 멤버거든요.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의 그 회원이신데 옛날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근무를 했던 거죠. 동아방송에서 그 며느님한테서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방응모 씨가 이렇게 비밀 돌아다니니까 장준하 선생님도 거기 정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광을 발견한 지역이 정주 다리골입니다. 다리골인데 그 다리골에 말하자면은 장준하 선생님 아버님이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응모가 이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밭대기를 좀 줬대요. 밭대기를 줘가지고 밭이나 좀 붙여먹고 살아라. 그러면 그 밭하고 이제 뭐 산하고 좀 붙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금광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준하 선생님 그 아들 세 분 중에 둘째 아들이 잠깐 조선일보에 기자로 근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은 이제 그 장준하 선생님 그
부인 사모님한테서 이게 우리가 자세하게 그 이 정원을 듣고 청취를 녹음 녹취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깝고요. 어쨌든 그 며느님은 그런 말씀을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서 들으셨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거는 조선일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조선일보하고 경쟁관계에 있던 한국일보사가 장씨 부총리를 지낸 장기영 씨가 하고 있다가 지금은 동아마루라고 하는 회사로 한국일보가 넘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 넘어갔는데 그 동아마루를 지금 인수한 그 회사 주인들이 주주들이 또 이 성 씨입니다. 이 맞아요. 방흥모 개초 방흥모 사장의 부인이 이제 이 아래 성자 제가 이 경상도라서 이 자 발음이 안 되는데 이 승리할 때 이 성씨 성씨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또 정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아마루 성씨 그 이세들이 아마 한국일보를 인수하게 된 거는 정주에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신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신문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일보를 인수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 여기서 아까 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낭산 김준년 선생님 있죠. 이분은 이제 그 호가 낭산입니다. 그 아가씨 낭자. 그래서 이분 고향은 원래 그 영암 전남 영암군입니다. 월출산이 있는. 그래서 이분이 그 낭죽골 처녀라는 이 가요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낭죽골 낭산 거기서 이제 호를 따온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두 개의 조선일보 아까 신서우가 사장을 하고 있을 때 견지동 조선일보에서 발행한 신문은 지금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임경래가 명동에서 발행하던 조선일보는 남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추가로 조사를 하거나 조선일보 측에 대해서도 그 신문 남아있는 신문을 좀 볼 수 있는 접근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연구자 중에서 정운현 전 이제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그 취미 중에 하나가 전문 분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호해를 모집하는 게 또 이 또 전문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호해를 모은 이제 단행본도 있는데 제가 미디어 오늘 대표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운현 국장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 김일성 1950년 6월 28일자로 6.25가 벌어지고 3일 뒤에 조선일보가 호해를 발행을 하는데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인면에 대문짝만하게 쓴 호해를 발행하는데 이 정운현 국장이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하고 같이 한겨레신문에 가서 이 호해를 보도할 수 없겠냐 했더니 한겨레신문에서 거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정운현 국장이 저한테 하길래 그러면 그 호해를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미디어오늘에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었는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그 호해는 지금 조선일보 방시들이 만든 게 조선일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만들었는지도 또 이게 이 입증을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것하고 그러면은 이 조선일보가 6월 28일 날 호해를 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개항신문도 전쟁 난리통에 호해를 발행한 적이 없고 동아일보도 호해를 발행한 적이 없어요. 조선일보만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방응모가 납북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의 아버지 방일령 회장은 자꾸 했지만은 그 방일령 회장은 6.25 때 북한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3개월 동안 북한산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납치가 안 되고 납북이 안 되고 살아남았는데 방응모 사장은 내가 신문 만들고 장학금 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피난을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집에 있다가 이제 납북이 돼서 북한에 끌려가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 방흥모 씨는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 있던 그 사회주의 계열의
기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믿음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나 라는 걸 한번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토론회를 다음 자담회를 하기 전까지 박인식 박사님대로 좀 이 아까 그 두 개의 조선일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스님은 스님대로 하시고 저도 또 저대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해서 다음 3차 좌담회에서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3기 이 좌담회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끝으로 박인식 박사님이 전체 정리하는 말씀을 뭐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저 스님도 말씀 네. 전체적으로 토론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그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방응모가 어떻게 건강을 하게 됐는가 그거를 장준나 씨 그쪽하고 이제 연관 지어서 에피소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고 아는 바로는 건강에나 탄강 같은 강산업을 하는 중에서는 득대라는 하도급 제도가 있었대요. 아주 작은 하도급 득대로 저게 올 때 갈 때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조그마한 건강 별로 저게 이 짝수도 안 보이는 그것을 득대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의외로 그죠? 막 순금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예, 생산성이 낮은 거의 예. 이제 예. 최고 채굴 가능성이 낮은 폐강에 가까운 저게 아주 그런 형편없는 것을 그냥 뭐 선심 쓰듯이 별로 돈도 없고 하니까 그런 그것을 하덕을 맡다가 득대로 하덕을 맡다가 시작했는데 이게 노다지가 쏟아져가지고 벼락부자가 됐다는 것을 제가 어딘가 기록해서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요 얘기만 내가 보태고 총평 전체는 박인식 박사님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제가 여러 이제 자료를 뭐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교수분이 황금광시대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서부개척시대 골드러시가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일제 때 그 금광열풍이 분 주식열풍처럼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나중에 미국에 가서 돌아가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한국에 와서 금광채굴권을 가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금광채굴을 한 기록도 거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그런 자료들을 포함해서 연구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방음모는 다음에 하려고 전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금강에 관련된 그 기록에서 그 당시에 그 신민지 그 조선일보를 인수할 때 당시에 그 발행됐던 삼천리라는 잡지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동아일보 지국장을 해가지고 많은 빚을 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많은 빚을 지고 나서 아마 약간 방랑 생활을 좀 하다가 평양에서 아는 사람 집에서 문객으로다가 지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 사람은 무슨 나름대로 뜻을 품고선 2,000원을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남이 하다가 폐강이 된 그 광산을 2,00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광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손가락만한 금맥을 거기서 보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강맥을 찾았나 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만한 금맥이면 이건 굉장히 크다는 네.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이것을 팔 때 고일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저 방운모가 인수해가지고 창립 발기 내할 때 고일청이가 2,100주를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매각 주소를 바로 프로코노로스를 고일청이가 했습니다. 그래서 방운모가 고일청한테 15만 원에
뭐라 할까 사례비라 할까 수수료라 할까 이걸 준 기록이 있대요. 박인식 박사님의 발제 속에 이제 화신백화점 박흥식 사장이 등장하는데 일제 때 전투기 비행기를 헌납을 한 분이죠. 화신 전자산업까지 뛰어들었다가 최초의 백화점 지금 종각 옆에 있는 삼성생명 그 건물이 이제 화신백화점 자리인데 그 화신전자라는 전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70년대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회사가 결국에는 전자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화신그룹 전체가 이제 망했습니다만 그 박흥식 화신백화점하고 이 개초 방흥모 사장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뭐냐면은 방흥모 씨는 그 본부인하고 본부인 빼고 첩이 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1년 안 돼서 죽고 그런데 또 이제 첩을 얻어가지고 또 애를 낳으면 또 1년 안 돼서 죽고 그래서 이제 계속 죽으니까 죽기 전에 이제 형님의 둘째 아들인 방재윤을 1924년도에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이제 그게 그때 방재윤이 1901년생인데 양자로 1924년도에 입적할 때 이미 1923년도에 태어난 방일령이 태어난 상태였습니다. 두 살 우리 나이로 두 살 때 이제 입적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요 방흥모 씨가 환갑 때 그러니까 1944년도에 이제 1884년생이니까 환갑 때 화신백화점에 근무하는 종업원 24살짜리 종업원을 네 번째 부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친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박흥식 화신백화점 사장하고 방흥모 씨가 돈독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 화신백화점 종업원을 자기 여자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여담이니까 참고로. 예. 제가 하나. 네, 설명을 좀 빡트린 게 하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아까 그 발제 중간에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한국의 최초의 여기자가 그 한국 언론사에서는 최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최은이가 아니고 매일신보에 이각경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예, 이각경이라는 기자가 있었고요. 이각경이는 이제 그 1897년에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전우영이에요. 전우영. 그 같은 해 둘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각경이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도중에 돌아와서 그 마포 보통학교 그 선생을 하는데 매일신보에서 최초로 부녀 기자 모집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저기 여 기자를 부녀 기자라고 칭을 했습니다. 왜냐면 결혼한 여자만 뽑았기 때문에 부녀 기자라고 해서 그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저기 조선일보가 이상엽이가 동아일보에서 그 조선일보로 넘어왔을 때 처음으로다가 조선일보에서 여기자를 뽑아요. 그 여기자가 최은이에요. 최은이지만 그 한국 언론사에서는 최은이가 한국 최초의 여기자로 돼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매일신보에 1920년 그 5월 달쯤인가 최초로 저 부녀 기자 그 모집 광고를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뭐 9월 달에 입사가 돼요. 1920년 9월 달쯤에 입사가 돼서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각경의 그 기사가 사라져요. 언제 그만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라졌는데 문제는 그 남편이 전우영인데 이 좀 바람이 났어요. 그때 당시 유명한 그 기생 문기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저기 수유리의 그 화계사로다가
저기 연애했느냐고 도망간 적도 있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이각경이가 거길 쫓아가가지고 한바탕 그 문기하고 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문기하가 그 홧김에 음독자살을 해요. 그것을 이각경이가 자기 때문에 그 문기하가 죽었는지를 알고 일주일에 이각경이도 음독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매일신보에 났는데 거기서부터 소식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각경이는 그 시점에서 죽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1936년에 이각경이가 죽었다는 신문기사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각경이가 그 문기아가 죽고서 자기도 따라서 일주일 후에 음독자살을 하는데 신문에서는 음독자살을 기도했다고 했지 죽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까지만 보도를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지를 알았는데 결국은 일주일 후에 살아났답니다. 그 저기 이각경이가. 이각경이가 저 살아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그 살아나서 1936년까지 살아 있었는데 죽기 직전까지 뭐 했는가 했더니 이각경이가 그 충격으로 다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아마 있었던 걸로 같다. 그래서 소식이 없다가 그 남편이 이제 1936년에 죽었고 이각경이가 바로 1936년 같은 해 또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두 부부가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그게 송기정 선수가 저기 1936년 8월 10날인가 신가 그 저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고 그 다음 날 조선의 그 축제가 있었는데 해필이면 이틀 후에 죽었습니다. 그때 전우영이요. 뭐 특별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그냥 뭐 아무튼 뭐 그 이각경이하고 시부모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빴다랍니다. 또 그리고 신여성이고 근데 그 집안은 아주 보수적이고 그래가지고 아마 갈등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전우영이하고도 남편하고도 갈등이 많았다는 거. 아 지금 최은이 최초의 여기자 여기자 문제를 조선일보 측에서 자꾸만 최은이라고 주장한다 이거죠. 얘기를 해요. 이각경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걸 정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하여튼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3차 좌담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